현미를 볶아서 현미차를 만들었지만요. 요거는 또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는 그 만약에 유리병이 있으시면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열탕 소독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어제 이게 1800원인가 얼마 주고 이 플라스틱 그 병을 하나 샀어요. 왜냐면 여러분 비닐 같은 데다 보관하시면 잘못하면 벌레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기에다가 유리병이나 아니면은 이런 병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여러분 이게 그 벌레가 안 생기고, 뚜껑만 잘 닫아 놓으시면 벌레가 안 생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라도 여름에 습 때문에 또 곰팡이나 이렇게 쓰는 게 저기 그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여름에 너무 습할 때는 한 번만 더 덮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몇 년씩 오래 두고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뭐. 여러분,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뭐. 이렇게 집에, 이게 입구가 넓어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저는 여기 일을 하니까 손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셔서. 우리 또 현미차의 효능이 또 많잖아요. 제가 아까 부작용도 많이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 그거 조심하셔갖고 현미를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돼요. 아이고 진짜 너무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잘 볶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난로에다 볶았는데 이렇게 잘 볶아졌네. 너무 신기하다. 아, 렌틸콩도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 구스름하니 괜찮더라고요. 아, 귀리도 그때 볶았다. 귀리도 여러분, 제가 한번 귀리도 볶아야겠네. 그래갖고, 요런 것들을 차로에서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씩 먹는 거예요. 처음에 현미차,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렌틸콩 하나하나씩 첨가해서, 한 일주일 단위로 이상이 없으면, 그때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도 돼요. 저는 뭐 큰 부작용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살이 찌는 것들 있잖아요. 곡류에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살이 찌더라고. 그러니까 이 현미차는 원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괜찮은데, 조금 다이어트에 효과 없는 것들은 좀 살이 찌니까 조심해서 드시고. 저는 집에 흰 강낭콩도 있는데 그것도 좀 덮어야겠어요. 덮어서 이렇게 먹어야겠어. 여기다가 그런 것도 덮어서 그냥 같이 넣어갖고 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지금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보관하시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마저 할게요. 건강하세요.